SK브로드밴드 셀프 가이드. 스마트 TV와 SK인터넷 연결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SK공유기로 인터넷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로는 SK공유기와 TV 연결이 가능한 길이의 인터넷선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선을 이용해 TV와 SK공유기를 연결합니다. TV 화면에 나오는 유선 네트워크 설정 문구에 예를 눌러 연결합니다. TV 설정에서 일반, 네트워크, 네트워크 상태로 들어가면 인터넷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SK공유기 측면을 통해 무선 내내 이름과 암호를 확인해 주세요. TV 설정에서 일반,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 실행. 무선을 선택하여 SK공유기에서 확인한 무선 내내 이름을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무선 내내 연결 상태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설정, 일반, 네트워크, 네트워크 상태로 들어가면 인터넷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